20대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코너인데 네. 저희 딸이 네. 굉장히 그 무심하고 시크한데 제재가 나와? 그래서 저 유명한지 진짜 깨달았어요. 따님이 네. 너무나 감사해요. 별로 그런데 반응이 없는 애인데 정말 제재가 나와? 그러네요. 일단 흠터레스팅이 뭐예요? 네, 흠터레스팅은요 네. 감탄사 이거랑 이제 흥미롭다는 뜻의 영어 단어 interesting 있잖아요. 네. 이게 합쳐져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좀 흥미로운데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네. 흠터레스팅 아, 그래서 아까 앞에 그 티키타카 부분에서 네. 엄마가 두부 요리하려고 두부 한 판을 샀다니까 딸이 보기에 흥미로운 상황이라 흠터레스팅 뭐 그렇게 그쵸, 쓴 그쵸. 거예요. 약간 상황 자체가 흥미로울 때 많이 쓰는데 네. 이게 정말로 내가 좋아한다는 뜻의 흥미롭다가 아니라 약간 재밌는데 이런 느낌으로. 아, 그거 재밌는데. 네, 그래서 뭐 깨톡이나 SNS 상에서는 턱 만지면서 고민하는 이모티코 있죠. 오. 그거랑 같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형사들도 쓸 것 같은데, 이 사건 흥미롭군, 흠터레스팅한데. 뭐 이것도 맞아요? 근데 드라마나 이런 실제로는 쓰실까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일상생활에서 그럴 수도 있죠. 쓸법한 이제 친구가 사진을 막 열심히 찍어주고 나서 막 너무 못 찍으면 그럴 네. 때 열심히 찍어줬는데야 너무 못 찍었다라고 말은 못 하겠고 네. 흠터레스팅인데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아, 그렇죠. 약간 돌려 말할 수도 있는 그쵸? 거군요. 돌려 말하는. 또 어떤 때 쓸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음식에서 뭐 처음 가는 음식점 음식을 먹었는데 맛이 좀 처음 먹어보는 맛이고 약간 특이할 때. 먹어보면 썩 나쁘진 않은데 약간 오히려 맛있는 것도 같고 약간 이렇게 애매할 때 이 음식 좀 흠터레스팅하네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예. 이 단어 처음 들었을 땐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주시니까 여러 맞아요. 군데 쓸 수 있을 것 같아. 붙이기 맞아요. 나름이네요. 붙이기 나름이에요. 흠터레스팅. 흠터레스팅. 예. 흠하고 인터레스팅. 그렇죠. 흠터레스팅. 흠터레스팅. 예. 제재는 요즘 흠터레스팅 한 적이? 제가 요새 인터레스팅 한 게 야근이 많아가지고 제가 흠흠흠. 야근이 많구나. 이태현님, 저희 딸들도 제재가 나와 하면서 완전 요즘 인기 최고래요. 그래서 세상에. 저도 제재 팬 됐습니다. 태현님, 저도 팬이에요. 이미희 씨, 제재님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시네요. 아침이라서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는데 좀 갈고 닦아보겠습니다. 예. 오명옥 씨, 흥이 아니고 흠터레스팅이군요. 네, 흠터레스팅. 흠터레스팅. 강성미 씨, 요즘 애들은 애들 말을 외래어 같아요. 외계인 말 같아요. 진짜. 그렇죠. 많이 좀 네, 섞어 쓰죠. 네. 예. 항상 거의 그 아이돌을 만났는데 저 맞아요. 선미도 요즘 만났어요? 네, 엊그저께. 진짜요? 네, 엊그저께 나갔죠. 선미님. 만나가지고. 네. 그건 좀 인터레스팅 했네요. 흠터레스팅. 흠터레스팅. 맞아요. 신곡이 나왔